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데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케이스를 하나 바꿨었잖아요. 바로 이거 바꿨었죠? 다크플래시의 DLX21. 이걸 바꾼 이유가 이때 수냉 쿨러도 달아놨고 파워도 바꿔놨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램도 32기가로 올렸죠. 사실 그 이유가 이제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달에 메인보드를 하나 구해놨어요. 당초 원래는 이제 2600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라이젠 2000 시리즈가 지원이 됐었던 X570 보드를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이 X570, 이 메인보드를 당장 못 꼈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 조금 약간 불길한 느낌이 좀 있었어.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3000 시리즈 데스크탑 레디가 붙어 있고, 5000 시리즈 데스크탑 레디가 붙어 있죠? 원래는 여기에 2000 시리즈하고 3000 시리즈 데스크탑이 레디가 돼 있다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X570 보드가 처음 나왔을 때그 X570은 공식적으로 2000 시리즈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메인보드를 산 시점이 2020년 12월 말이었어요. 근데 이 라이젠 5000 시리즈 버미어가 11월 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1월에 바이오스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11월 이후에 나온 바이오스부터 2000 시리즈가 지원이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서 일단 이거를 못 쓰고 있었어요. 사실 이게 지금 사자마자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사실 그래서 이걸 사자마자 한번 뜯어봤었어. 뜯어보니까 계속 뜯어서 한번 조립을 했던 상태예요. 한번 조립을 해보고 켜보는데 파워만 돌아가고 모니터에 화면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 불길하다 했는데, 역시 바이오스가 그동안 업데이트 돼가지고 2600이 지원 명단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을 지금 X570이 이제 2000 시리즈 지원을 안 한다는 거를 아직 알려주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나처럼 라이젠 마티스 시리즈를 건너뛰고 피나클리지에서 범위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 점은 참고해서 업그레이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사실 굳이 그냥 뭐 호환 이런 거 따지 말고 그냥 CPU 메인보드 둘다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쯤이면요, 아마 B450 보드도 아마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돼서 2000 시리즈가 지원 명단에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B450 메인보드를 사는 분들은 좀 아마 참고를 해서 사야 될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시점에 2000 시리즈를 신제품으로 사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 나는 이제 2000 시리즈가 2600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한 12만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샀거든. 지금은 라이젠 3600이 20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 이제 가격이 이제 돈을 아껴서 존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3600을 지금 시점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3600은 이거 꽂을 수 있으니까. P50이나 X570으로 뭐 꽂아놨다가 뭐 좋은 CPU로 바꿔 타면 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조심하세요. 자, 라이젠 5000 시리즈 범위요. 그 다음 세대 이제 라이젠 5세대부터는요, 램이 DDR4에서 DDR5로 바뀌어요. 그러면요, 이 메인보드가 호환이 안 돼요. 사실 이번 버미어가 이 AM4 소켓의 끝물이다.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사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번에 버미어가 워낙에 좋게 나왔으니 이번에 쓰고 뭐 다음 세대가 안 급할 수 있으니까. 버미어 시리즈 꽂는 사람들 아마 다음 세대 안 급할 거예요.
뭐 그런 거 감안하고 조립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메인보드 한번 뜯어볼게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거 그 브라켓 있죠? 그 레이스 프리즘 쿨러 쓸 때는 이 브라켓을 메인보드에 그대로 꽂고 쓰는데 빼놨어요. 한번 조립을 했었기 때문에 빼놨고요. 그래도 거의 새 것처럼 넣어놨어 내가. 그 역시 ATX 칩셋이 ATX 크기니까 좀 무겁다. 자, 그래서 여기 구조를 보면요, 그 여기가 그 방열판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나름 이제 잘 덮여 있죠. 보통 여기에 막 그 뾰족하고 막 이런 건데 이 자리로 딱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원래는 여기 이제 IO 실드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급 이상의 보드들부터는 IO 실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IO 패널부터 여기 방열판까지를 이런 재질로 한다. 그리고 여기 꽂으면 빛 나와요. 그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X570은 여기에 팬이 있어요. 보통은 여기에 팬이 있고, 근데 이제 요즘은 굳이 여기에 팬이 없어도 뭐 발열 제어 이런 건 되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일부 X570 보드들은 팬이 빠졌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에 ASUS에서 최근에 나왔던 거의 최고급 라인의 그 다크 히어로 시리즈가 있어. 그건 여기 팬이 없어요. 비싸요. 근데 그리고 자, 사실 X570을 샀던 이유 중 하나는요, 이제 나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보통이면 뭐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끼케야 뭐 사운드 카드 뭐 그 정도만 꽂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 B450이나 B550 보드를 써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방송하는 사람이잖아요. 방송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송출용이면 B550 써도 돼요. 송출용이면 뭐 키보드, 마우스, 웹캠, 뭐 마이크 뭐 그 정도 꽂고, 나머지 뭐 게임과 관련된 거 뭐 이제 그 조이패드 뭐 이런 거는 게임 컴퓨터 연결하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직은 나는 원컴이에요. 한컴에 메인보드 많이 꽂아야 되는데 대역폭이 딸리더라고요. 그 전에 썼던 메인보드가 ASUS EXA320N 게이밍이라고 과거의 명기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방열판 자체는 거의 B450급인데 역시 그 칩셋의 이 레인 대역폭은 한계가 있더라. 아무래도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여기 3개 꽂을 수 있고, 그 조그만 것 이렇게 3개 꽂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그 다음에 여기 SATA 6개 꽂을 수 있고, 사실 이거랑 가격대가 비슷한 게 ASUS의 그 터프 프로도 있어요. 터프 프로는 여기에 와이파이가 달려있어요. 와이파이가 달려있는 건 좋지만 대신에 여기 PCI 익스프레스 꽂을 수 있는 게 3개지만 그 터프 프로는 그 2개예요. 대신에 뭐 그거는 여기 사타를 8개 꽂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보드를 굳이 메인보드를 2급까지 올라온 이유, 이거를 내가 한 30만원 초반대에 샀거든요. 지금하고 가격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비슷해졌는데, 이 보드를 산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그 이 자리가 뭐냐면 케이스에 USB Type-C가 달려있는 케이스를 직접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환이 된 거예요. 이번에 산 케이스가 DLX21이죠 DLX21하고 DLX22는 사실 그 7, 8만원대 가격에 C타입이 지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드를 산 거고, 어쨌든 뭐 그래서 X570 보드까지 보드를 좀 돈을 많이 썼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원래 나는
MSI의 유니파이를 쓰고 싶었는데 유니파이가 그래도 30만원대 중후반까지 가격이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이거 살 때쯤에 가격이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가 지금 있어도 거의 정상가로는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B50 유니파이는 나오기는 했는데 그것도 좀 약간 지금 40만원대 초반? 좀 약간 비싸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유니파이가 이거보다 전원부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유니파이 월 쓰고 싶었는데 뭐 이거 자체도 나쁘진 않은 보드니까 솔직히 이거 이상 뭐 더 안 써도 되기는 해요. 완전 극강의 성능을 원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뭐 갈라이크 뭐 다크 히어로 뭐 이런 거 쓰면 돼요. 이 엑소70 보드를 꽂을 CPU는 라이젠 5800X예요. 네, 여러분들 뭐 게임만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게임 안 하는 분들은 르누아로 갖다가 꽂으면 돼요. 그래픽카드 안 쓰는 사람들은. 그리고 진짜 게임만 하는 사람들은 뭐 진짜 4코어 중에는 3300X가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6코어 중에서는 5600X 가면 돼요. 근데 역시 나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게 방송을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돌리다 보면 역시 CPU 코어가 두 개 정도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른 게 이 5800X고 사실 처음 나왔을 때 5600X가 지금 40만원대 초반이 정상인데 지금 정상가가 아니긴 해요. 한 2-3만원 비싸다 그래. 그리고 5800X가 처음에 가격이 진짜 정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거를 내가 50만원대 초반에 샀거든요. 멀티팩이라서 사실 여기 뭐 여기 동그란 거 그려지고 라이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없어요. 멀티팩은 원래 그 한 번에 학교나 뭐 회사 등 그 한 곳에서 컴퓨터를 한꺼번에 주문할 때 그럴 때 정품으로 쓰는 CPU들을 멀티팩으로 판매하는 건데 그래서 멀티팩이기 때문에 정품 인증은 이 3년이 보장이 돼요. 여기 제이시언에서 정품 3년을 보장해 준다고 해요. 단 5800X부터는 쿨러가 없어요. 5600X는 기본 쿨러 하나 딸려 주긴 하는데 어차피 기쿨 안 쓰는 게 좋고요. 그 사실 레이스 프리즘이면 5600X의 기쿨 쿨러 그냥 감성 차원에서 써볼 수는 있겠지만 비추예요. 에너맥스 360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냥 이거 달면 되겠죠? 포장이 이 안에 그냥 이 스펀지 들어가 있고요. 끝! CPU 요 구석에 있어. CPU 요 구석에 있고요. 그래서 자 우리의 소중한 CPU. 자 그동안 내가 6코어 12스레드에 2600을 썼다가 드디어 8코어 16스레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나 방송을 하면서 계속 컴퓨터가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수익은 별로 안 나오지만 4코어짜리로 방송 시작했다가 지금 6코어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8코어 5800X 영롱해요. 뭐 근데 2600하고 외관상 CPU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자리에서 일단은 CPU 한번 꽂아 볼게요. CPU 보면 아니 메인보드 보면 일단 여기 요 자리에 한 여기 이 자리에 한 세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를 이렇게 연 다음에 이 자리로 이렇게 딱 들어간 거 확인하고 이거를 눌러주면 보통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조립을 해요. AMD는 인텔은 이렇게가 정방향이에요. 어쨌든 CPU는 이렇게 조립했고 이제
나머지는 SSD M.2 여기 방열판 있는 자리로 옮길 거고요. 아니면 여기로 옮길까? 방열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일단 방열판 있는 게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지니까 이 자리로 꽂고, 그리고 램 여기 옮겨 놓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조립을 위해서 이제 전원을 끌 거고, 사실 그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할 거지만 슬리빙 케이블을 이거랑 같이 꽂아 보려고 맥셀리트에서 이 슬리빙 케이블을 사놨는데 지금 요 안에 없죠. 사실 지난번에 한번 그 조립해 본다고 꽂아 놨다가 다시 빼놓기 귀찮아서 안 뺐어요. 새로운 메인보드가 준비가 됐고, 원래 이제 M.2 SSD는 여기 이렇게 두 개로 꽂을 수 있어요. 근데 B550은 CPU를 통해서 여기 하나, 그 PCI 익스프레스도 여기 하나, 이렇게만 원래 익스프레스 4.0을 지원을 해요. 하지만 X570은 칩셋 자체에서 모든 자리에 PCI 익스프레스 4.0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 자리가 원래 여기 방열판이 제공이 돼요. 여기 보면 그 그냥 이 방열을 위한 이 서멀 이게 발라져 있거든요. 네, 한번 조립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떼놨던 상태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딱 꽂기 위해서 계속 2번 자리를 쓸 거예요. 나중에 그 지금 당장은 PCI Express 4.0 SSD를 쓸 리는 없어요. 이게 970 EVO 플러스인데, 그 980 프로가 오면 그때 한번 SSD PCI Express 4.0 속도를 한번 그때 이제 느껴보면 될 것 같고, 그래픽카드야 어차피 이제 RTX 3000 시리즈부터는 그 익스프레스 4.0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그때 아마 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이 자리가 이 NVMe SSD 장착할 수 있는 이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자리를 맞춰서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떠요. 뭐 지난번에 설명을 해줬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까지 가는 거를 꽂으면 여기가 나사가 기본으로 있어서, 네, 이거를 이제 이 자리를 보고 꽂으면 되겠죠? 너무 꽉꽉꽉 타이트하게 정렬 했다가는 컴퓨터가 정리되는 수가 있어요. 팀그루 티포스 CL16에 3200MHz 용량은 32기가네요. 이렇게 양쪽에서 뚝뚝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난 들렸어요. 하나, 둘. 이번에 지난번에 에너맥스 쿨러를 살 때 왔었던 이 서멀 그리스를 이제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서멀은요 그렇게 너무 많이 안 발라도 될 것 같아요. 한 그냥 뭐 이렇게만 대충 바를게요. 너무 많이 바르진 말고 그냥 당기자. 근데 이번 서멀은 좀 꽤 끈적끈적한데? 지난번도 좀 좋았던 것 같은데? 몰라? 어쩐지. 근데 이제 서머를 누르면 보통 뭐 이 자리가 이렇게 되니까 괜찮아요. AMD CPU는 나중에 이거 그 쿨러 제거할 때 막 무리해서 뽑으면 그 흔히 말하는 그 무뽑기가 돼요. 그건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 SSD, 램, 쿨러
여기까지는 연결이 완료가 됐어요. 지금 이제 다른 건 다 꽂아놨고요. 이제 슬리빙 케이블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슬리빙 케이블이 좀 이제 그 케이스가 클 때 보통 이게 좀 약간 여기 특히 이 파워선 이거 조금 여기가 좀 많이 타이트하고 많이 타이트해요. 그래서 좀 여기 슬리빙 케이블로 이 길이를 좀 연장을 해서 좀 더 좀 그냥 정리를 조금 더 그 용이하게 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 슬리빙 케이블의 단점은 쿨러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케이스선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어차피 여기 이 자리에 원래 쿨러를 더 달 수도 있는데 쿨러 더 안 달았으니까 할 수 있는 선정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아마 잘 안 빠질 거야.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원래 이제 그 700W, 750W 파워, 골드 파워 기준으로 CPU 전이적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CPU 같은 경우는 8 플러스 4핀을 쓰는데 이 X570 프라임 보드가 이제 8 플러스 8핀까지 CPU 전을 쓰는 보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슬리빙 케이블도 저렇게 짝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CPU 파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저걸 저렇게 연결을 해와서 그 여기다 꽂았고요. 그래픽 카드 파워 같은 경우도 이제 6 플러스 2핀이 그 두 개가 있어요. 750W 골드는. 근데 이제 슬리빙 케이블이 딱 이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GTX 1660 슈퍼니까 지금 이렇게 그 8핀만 딱 하나 이렇게 꽂으면 끝나요. 근데 이제 RTX 3080부터는 8 플러스 8 플러스 8핀 8핀짜리 3개잖아요. 그런 경우는 슬리핑 케이블을 한 세트를 더 사야 돼요. 이 맥셀리트 거는. 그러면 이제 이 지금 8핀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그거는 지금 요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나중에 그래픽카드를 한 뭐 3070? 뭐 그 정도 급으로 뭐 바꿀 거에 대비해서 미리 선을 끼워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USB 3.0으로 썼던 그 확장 슬롯을 그 원래 여유가 남아 있었는데 그거 이번 기회에 다시 오랜만에 추가로 꽂았어요. 이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꽂았고, 이제 나머지 여기에는 나중에 캡처보드를 꽂을 때 쓸 공간으로 일단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에 보통 이런 선 정리하는 게 제일 짜증나잖아. 근데 이번에 메인보드에서 이거 메인보드 부품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가이드가 제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급이 있는 메인보드들은 이런 기본 가이드가 제공이 돼서 이 케이스에 이 정말 이 점 한 개짜리 선도 있거든요. 그런 거 꽂는 거 되게 짜증나는데 이거 하나로 다 해결돼요. 진짜. 어쨌든 이제 케이스를 닫았는데요. 뭐 어차피 내가 쓸 거니까 뭐 선정이 그냥 대충 했고요. 그냥 뭐 너무 꽉 조여서 뭐 선이 끊어지지만 않을 정도로 뭐 하면 되고, 케이스 뒤쪽은 그냥 케이스가 닫아질 정도로만 정리하면 돼요. 저기 워터펌프 쪽에 있는 저거 선을 좀 더 이쁘게 좀 할 방법이 케이블 타이 쓰지 않는 한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냥 냅뒀고요. 선 정리할 때 또 뭐 바꿔 끼우고 뭐 그러는 걸 좀 자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 정리를 그냥 대충 했거든요. 뭐냐, 메인보드가 그 약간 흑백 조합이에요. 이 에이소스 EXA320의 게임이 이건 건빨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흑백이어가지고, 나름의 이제 그 케이스 색깔이 약간 검은색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몰라.
이거를 흰색 케이스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나름 그 흑백 조합을 했고요. 어차피 여기 메인보드 쪽에 아이유 패널 있는 쪽에 약간 RGB 불고, 그리고 이쪽에 지금 자세히 보면 그 지금 그래픽 카드 때문에 가려졌는데 그 어차피 그래픽 카드가 가릴 거니까 칩셋 팬 주변에도 예, RGB가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원을 켜서 한번 바이오스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원은 정상적으로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그 불을 안 켰거든요. 자, 한번 케이스 뺀 불을 켜보도록 할게요. 네, 불 이렇게 켜보고, 그리고 네, 수냉 쿨러 불까지 켜면 딱 이렇게 돼요. 딱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이쁘네. 바이오스 들어왔는데요. 자, 이제 바이오스 보면 여기 프라임 X570 프로, 그리고 바이오스는 아마 가장 최근에 나온 정식 버전일 거예요. 베타 버전들 제외하고. 베타 버전이 두 개인가 더 있던데. 그리고 CPU AMD Ryzen 7 5800X 8코어 프로세서 정상적으로 인식이 됐고, 그래서 5800X는 이 기본이 3800MHz예요. 기본 동작 속도가. 그리고 이제 램은 이거 32GB 램을 껴놨어요. 이거 팀그룹 그 C16에 그 16기가 두 장, 32기가. 원래는 이제 3200MHz짜리인데 원래 기본으로 꽂으면 2400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여기 XMP 프로파일에서 그냥 XMP 프로파일 하나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XMP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XMP가 적용되는 거 이따 확인해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 볼 거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 모드. 네, 제가 언어는 내가 지금 그냥 한글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메모리는 지금 3200MHz 인식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자동값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주파수는 DDR4 3200MHz가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D램 전압이 1.35V로 맞춰져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D램 시간제어 들어가면 그 여기 램 타이밍부터 램, 여기는 근데 한글이 지원 안 되네요. 램 타이밍이 16. 그래서 요 위에 다섯 개만 숫자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 16, 18, 18, 18, 38. 예. 네. 욕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맞춰주면 3200MHz 그 흔히 말하는 그 국민 오버클럭 램 타이밍이라고 하더라고. 보통 XMP 값은 보통 이 타이밍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시금치를 써서 램 오버클럭을 하더라도 뭐 이 정도 타이밍으로 맞추면 웬만하면 된다. 근데 수율이 나쁘면 안 될 수도 있다. 튜닝 램은 이 국민 램 값을 통과를 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장이 돼요. 근데 튜닝은 앞에 제가 전에 그 튜닝 램 장착했을 때 얘기했지만 그 이거를 저장을 안 하면요. 그 저장 안 하게 되면 원래 램은 여기 2400MHz로 동작하는 램이에요. 그 램 그 브랜드에 따라서 그 기본 동작 값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램 타이밍은 맞췄고, 그리고 이제 라이젠 2세대 때는 제대로 쓰지를 못했지만 이제 3세대랑 4세대는 이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드라이브라고 일명 자동 오버클럭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바꿔줄 거는
나머지는 다 냅두고 여기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이것만 자동에서 이네이블드로 바꿔주고 진행을 하면 돼요. 그 다른 거 건들지 말고 그냥 PBO 쓰세요. 어차피 라이젠 CPU들은 뭐 수동으로 오버클럭해도 뭐 값이 잘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냥 PBO 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글로벌 C 스테이트 컨트롤 이거를 디세이블드로 바꿔주세요. AMD CBS에서 여기 AMD 고급에서 AMD CBS로 들어간 다음에 AMD CBS에서 디세이블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안 건드려도 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CPU 구성에서 여기 SVM 모드 enabled 이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 SMT 모드를 자동 SVM enabled 이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들 녹스 플레이어 같은 거 쓸 때 활용이 용이할 수 있어요. 그렇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제 추가로 이제 그 구성을 하는 건데요. 나머지 추가 구성은 뭐냐면요, 그 이제 팬 여기 이지 모드에서 그냥 여기 수동 팬 조절로 들어간 다음에 CPU 팬 네 최저 속도로 줄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스토리지는 그 NVMe의 그 970 EVO 플러스 연결을 해놨고, 이 SATA의 삼성 SSD 850 프로 예전에 쓰던 거 이거를 이제 연결이 돼 있지만 여기 부팅 우선순위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CPU랑 메인보드를 둘 다 바꿨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메인보드를 변경을 하면 그 윈도우즈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일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백업해놔야 될 데이터가 있으면 백업을 해놓으세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970 EVO 플러스 1테라에다가 윈도우즈를 다시 깔 거기 때문에 그 여기 256기가짜리 SSD에다가 이 꼭 백업해야 되는 데이터들을 다 옮겨놨어요. 사실 조립하는 것보다 이거 백업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 자, 그리고 윈도우즈 설치하기 위해서 네 여기 그 USB에다가 그 미디어 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생성을 해놨어요. 뭐 윈도우즈 정품 사가지고 이제 CD키 받으면서 이걸 해도 되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즈 프로 이제 정품 인증된 CD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USB에다가 설치 파일만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최신 업데이트 윈도우즈 버전 10 버전으로 안 돼 있으면요, 그러니까 최신 패치가 안 돼 있으면 그 윈도우즈 설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자, 그러면요 이제 이거를 꽂고 그 다시 부팅을 해가지고 윈도우즈 설치하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윈도우즈 설치 디스크를 꽂을 때는요, 그 다른 자리는 안 되고 이 메인보드나 케이스에 USB 2.0 드라이브로 꽂아야지 이게 부팅이 되더라고요. 그 애석하게도 3.0만 있는 케이스면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 한국어 그 다음에 한글 입력기, 뭐 키보드 종류는 뭐 그 나중에 키보드 제어판에서 바꿔도 돼요. 다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즈 설치할 때 좀 설치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랜선을 빼고 하세요. 랜선을 꽂고 하면 설치하면서 뭐 계정 로그인하세요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 나중에 부팅하고 나서 해도 되거든요. 설치 그 윈도우즈 아예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 키는요, 그 윈도우즈를 다시 설치할 경우 그 제품 키 없음. 왜냐면 나는 새로 뭐냐, 근데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뭐 클린 설치가 아니고 완전 그냥 뭐 조금 꺼림칙해가지고 그냥 주기적으로 윈도우즈 다시 설치하는 분들 있어. 그런 경우 그냥 제품 키 없고 그냥 그 재설치 뭐 이런 식으로 그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여기 프로 제품 키가 있는데 사실 이거 나중에 입력해도 돼요. 나중에 입력해도 되고. 그리고 홈 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션은 이제 그 학생용으로 좀 이제 그 정품으로 그냥 깔 수 있어요. 에듀케이션은 학생용. 그리고 홈 버전,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홈이 있고, 이제 프로는 원격 조정, 그리고 이제 그 64코어 128스레드의 이제 스레드리퍼 최상급 CPU를 코어를 다 쓰려면 이 프로를 깔아야 돼요. 그 램, 그리고 램을 만약에 128GB로 구성하는 분들도 윈도우즈 10 프로를 설치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는 어차피 프로 제품 키가 있기 때문에 프로로 가도록 할게요. 프로 제품 키가 있기 때문에. 자, 동의하시고 결국 이 사용자 지정으로 되고요. 지금 여기 파티션 OEM이 예약이 돼 있다고 하고, 그 여기 이제 전체 크기, 여기 이제 237.5GB 짜리가 그 256기가 짜리 그 예전에 썼던 SATA SSD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OEM이 예약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드라이브 1, 파티션 1, 여기가 이제 1테라 짜리 SSD예요. 그 이제 우리가 요즘 계산하는 1테라 단위는 그 그냥 1000메가바이트가 1기가바이트로 계산이 돼요, 요즘 윈도우즈에서는. 근데 요즘 우리 방식으로, 근데 여기 윈도우즈 설치할 때는요, 그럭 1024메가바이트를 1기가바이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931.5GB가 나오니까 그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다 윈도우즈 설치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포맷을 해야 돼요. 어차피 클린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포맷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윈도우즈 설치 들어갔어요. 여기서 랜선을 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기능 설치, 업데이트 설치 이런 거 하는 동안 너무 이제 로그인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랜선을 빼고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치 끝나고 올게요. 네, 이제 윈도우즈 들어갔고 이제 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로그인 하니까 배경화면 전에 썼던 게 그냥 나오네요. 이런 건 좋아. 윈도우즈 설치는 끝났으니까 네, 다른 세부 요소들, 그런 앱 프로그램들 이런 거 다 설치하고, 설치하면 설치 다 끝나면 오늘 하루 또 다 가겠네. 그러면 이거 설치 다 하고 이제 PC 카메라로 오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젠 5800X를 장착을 하고 이제 좀 며칠 써봤어요. 며칠 써보는 동안 이제 지금은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열어놓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이게 PBU가 일단은 지금 기본 속도는 이제 보통 낮게 들어갈 때는 3.8인데 지금 이제 아무 프로그램도 안 들어가고 있을 때는 한 3.9 전후로 왔다를 갔다를 하고, 보통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돌리면 어느 정도 돌리면 뭐 방송을 하거나 뭐 하면 한 4.1, 4.2 정도 돌아가고, 그리고 일단은 그 라이젠 마스터로 이제 PBU 스트레스 테스트 한번 해보면 뭐
4.4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생각보다 이제 클럭이 높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나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팬 소리들이 뭐 팬 뭐 조용하고 좋은 팬들 많지만 아무래도 이제 케이스에 팬 4개 달려 있고 그 수냉 쿨러에 이제 팬 3개 달려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팬 속도를 최대한으로 올리면 그게 은근히 시끄러워서 이 마이크의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송을 하려면 사실 뭐 성능도 좋아야 되겠지만 최대 성능보다는 저소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팬 속도를 할 수 있는 한 가장 낮은 속도로 써놓고 뭐 쓰고 있어요. 뭐 팬 속도를 낮췄기 때문에 뭐 이제 최대 부스트 클럭까지는 못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다고 해서 못 쓸 정도인 것도 아니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2600에서 지금 5800X로 올라왔는데 성능이 그냥 세대를 아예 두 세대 점프를 탄 거잖아요. 뭐 이 정도 쓰는 것도 사실 대단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XMP로 3200MHz 동작하는 램을 이제 달아놨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방송할 때 뭐 이제 방송 이제 소프트웨어에 소스를 좀 많이 띄워놓는 것도 있고 소스 많이 띄워놓고 이제 프릭샷으로 방송을 하면요 이게 사용 중인 램 용량이 예전에 16기가 램 쓸 때는 한 7기가 8기가 선에서 그 이상을 더 못 썼는데 32기가로 돌리다 보니까 뭐 10기가 넘게 이제 램을 소모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방송을 하면서 뭐 이제 스포츠 중계를 돌린다든지 뭐 게임을 돌린다든지 하면 램 소모가 많아져요.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방송 컴퓨터의 램은 32GB를 권장을 하죠. 물론 이제 2컴일 경우에는 16해도 상관은 없겠는데 사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컴을 해도 송출컴에는 적어도 램은 좀 많이 달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굳이 5800X인데 이제 라이즈 5000 시리즈의 램 32GB만 쓴 이유는 이제 나 아직 영상 작업을 이제 아직 4K 영상 안 쓰잖아. 몰라 이제 나중에 4K 영상 편집하는 때가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모니터도 바꾸겠죠. 그래픽카드도 바꾸겠죠. 하면 그때는 이제 4K 영상 작업하는 컴을 따로 맞출 생각이에요. 이걸 송출용으로 돌리고 그때는 이제 DDR5 세대 램이 나온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DDR4 세대 이제 마지막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AMD는 그래서 굳이 튜닝램을 비싼 거를 하긴 좀 애매한 거야. 어차피 이제 다음 세대가 DDR5가 나온다는데 그래서 그냥 3200MHz XMP까지만 넣었어요. 사실 한 몇만 원 더 욕심내서 그냥 3600MHz XMP로 가볼까 생각됐는데 내가 뭐 그렇게까지 고클럭으로 엄청 욕심냈던 사람은 아니긴 하고 사실 좀 뭐 여러가지 그런 제작비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적당한 성능으로 좀 그냥 저소음 성능으로 좀 쾌적하게 방송하고 쓸만한 뭐 그런 프로세서의 램을 갖췄다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다만 그래픽카드가 좀 약간 밸런스가 안 맞죠. GTX 1660 슈퍼 이 부분은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게 내가 그 전까지 그래픽카드 GTX 750Ti를 썼어요. 그런데 1660 슈퍼를 이제 작년에 뭐 8월에서 9월 그쯤에 내가 구했어요. 근데 딱 그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RTX 3080이 딱 나왔을 때였어요. 근데 3080, 3090, 그 다음에 3070 3060Ti까지 나왔어요. 현 시점에서는. 근데 지금 3060Ti나 3070이 생각보다 구하기가 힘들죠. 돈 있어도 못 사죠. 그놈의 비트코인.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못 구할 줄은, 나도 이거는 내가 계산 안 넣었는데 나는 사실 이거는 계산을 넣었어요. 3080이 딱 그 타이밍이 나올 거면 약간 그 내가 찾을 정도의 그래픽 카드가 한 요 시점까지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때는 이제 라이젠 3600에다가 1660 슈퍼나 뭐 2060 슈퍼 뭐 그 정도 꽂아서 쓰는 트렌드였다 보니까 사실 나는 이번 젠3가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은 그때는 내가 계산을 못 넣었던 거죠. 근데 네, 5600X에다가 3080까지 꽂는 사람들도 가끔 보기는 하더라. 이렇게까지 잘 나올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어쨌든 그때 내가 그래픽카드 계산이 좀 안 맞았던 거죠. 좀 그래도 어차피 3080까지 못 기다리더라도 한 2060 슈퍼 정도는 해놓을까 싶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래픽카드 부분 좀 아쉽기는 해요. 뭐 근데 어차피 내가 게임을 그렇게까지 많이 한 사람은 아닌 것도 그렇고, 아직은 내가 4K 영상을 편집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4K 영상 편집할 때쯤에나 그때 그래픽카드, 지금 이 컴퓨터의 그래픽카드만 바꾸든지, 아니면 나중에 좀 더 내가 방송이 좀 더 잘 되거나 유튜브가 더 잘 되거나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을 송출컴으로 돌리고, 이제 그러면 그때는 아예 뭐냐, 아예 4K 영상 작업용 컴퓨터 메인컴, 방송 중에 게임도 돌릴 정도의 메인컴을 그냥 따로 맞추는 게 낫겠다 싶네요. 그거는 내 먼 훗날 플랜이고, 지금은 이제 사용률이 조금 사용률 17%까지 올라간 거는 여기 비디오 인코드 창, 여기 비디오 인코드 창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지금 영상 녹화를 그래픽카드로 인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돌아가고 있다. 다른 거 안 돌리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시스템을 맞춰도 그 진짜 이제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이거는 약간 방송하면서 돌리면 이제 그 매 경기 초반에 살짝 조금 뚝뚝거리는 거 현상 이외에는 나머지 상황에서는 되게 할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그는 뭐 2600 쓸 때보다는 많이 깔끔해졌지만, 그래도 네, 워낙에 최적화가 안 된 게임이긴 하죠. 그 배그는 그냥 방송을 하면서 돌릴 때하고 방송 안 하면서 돌릴 때의 차이가 좀 커서, 그래서 내가 뭐 배그가 주력한 타치도 아니고, 만약에 배그로 방송을 하실 분들은요 그냥 속 편하게 투컴으로 맞추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새로운 CPU랑 새로운 메인보드를 껴가지고, 이제 이 메인보드에 꼈잖아요. 이거에 꼈는데, 이제 이거를 한 몇 주 써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라이젠 2600에서 5800X로 일단은 그 2세대에서 4세대로 올라가니까, 2세대에서 3세대 올라갈 때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일단은 4세대 쓰는데 일단은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일단은 뭐 그 CPU 클럭이 뭐 방송 성능을 뭐 발목 잡는 일 없어요. 어차피 뭐 방송 인코딩은 그래픽 카드로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램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XMP 값이 3200MHz만 넣거든요. 사실 더 넣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기는 했는데, 어차피 이 CPU 다음 세대가 DDR5로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그냥 욕심은 안 부렸어요. 뭐 DDR5 넘어가서 더 높은 클럭에 도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안 했고, 이제 그 슬리빙 케이블을 좀 넣어가지고 케이스 앞쪽은 조금 약간 흑백 조합을 좀 이쁘게 해보기는 했어요. 저게 이 사진이 이제 불을 다 넣었을 때 사진인데, 싱크는 안 맞췄어요. 싱크는 안 맞췄는데 어차피 이제 그냥 켜본 거고,
이제 평소에는 내가 가족들하고 같이 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일부러 색깔을 그 이제 케이스 팬이랑 그 스윙클럽 그 팬은 이제 불을 껐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그냥 끄고 쓰고 있는데 뭐 그래도 이 이제 메인보드 칩셋의 불하고 그 그래픽카드 불이랑 램에 그 있는 불하고 그 저기 워터펌프 불은 아직 끄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켜두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내가 이제 가족들하고 따로 살게 되면 그때는 그냥 눈치 안 보고 그냥 키겠지만 나는 원래 뭐 집에서 몰컴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저거를 이제 꽂아놓고도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내가 사실은 그 리듬 게임 연습 좀 하려고 사실 이것도 좀 샀거든요. 이거 한 10년 만원 나왔는데 이것까지 연결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거 기계 하나 자체가 그 USB 포트가 할당할 수 있는 전원이 안 되나 봐요. 그 어쩐지 이거 USB 케이블도 좀 굳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걸 좀 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몇 개 빼보고 했는데도 안 돼요. 아마 이거는 지금 이제 마이크로 쓰고 있는 게 그 사운드 카드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마이크가 아마 USB를 좀 그 파워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 메인보드 자체가 물론 이제 X570 보드가 그 아무래도 좀 많은 기계나 뭐 이제 PCI 슬롯 이런 거를 많이 꽂을 수 있는 역량은 되지만요. 아마 이제 같은 X570 중에서도 그 역량의 한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그 CPU 전원은 이제 8 플러스 4핀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예전에 썼던 이 메인보드보다는 좀 이제 그 약간 전력 제한 이런 거는 덜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PBO가 방송을 할 때 한 토크 방송 뭐 이런 거 할 때는 한 4.1에서 4.2GHz까지 올라가고 이제 그 내가 가끔 이제 요즘은 롤 한번 연습을 다시 해보고 있거든요. 실제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실제 유저 대전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훈련만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돌려보니까 한 4.4GHz까지는 올라가요. 그 라이젠 마스터 스트레스 돌렸을 때도 4.4까지 올라가고. 근데 이제 4.4에서 아마 멈추는 이유는 이제 내가 이제 아무래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에 팬의 소리가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 케이스랑 스윙쿨러 그 팬 속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낮춰서 쓰고 있어요. 좀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나는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은 최대 성능보다는 최저소음이 중요하거든요. 아 물론 평소에 방송 성향이 시끄럽기 게임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처럼 좀 그 되게 이런 약간 차분한 톤으로 차분하게 이런 목소리를 방송하는 사람들은 소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쓰는 거에 만족하겠다. 약간 이런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한 반년 걸렸나요? 이 전체적인 내 방송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래픽카드 바꿨고 SSD 바꿨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SSD, 그 다음에 이제 그 케이스, 쿨러, 파워 이렇게 바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도 바꿨죠? 마이크 바꾸고 램 바꾸고 CPU 바꾸고 메인보드 바꾸고 다 바꿨네. 결국은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 그 싹 다 갈았고 진짜 열 개 바꾼 게 생겼어요. 그 이제 조만간 웹캠도 하나 더 들어와요. 웹캠은 이제 아마 이제 투캠 방송으로 갈 것 같은데 그 투캠 방송을 하는 이유는 다음번 영상을 또 따로 찍을 때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사실 이제 라이젠 2600 이 메인보드에 꽂아서 썼는데 그러면 이제 이 메인보드는 1년도 안 썼거든요.
1년도 안 쓴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다 계획이 있어요. 다 꽂아놨죠. 여기 지금 CPU, 램 다 꽂아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그동안 엄빠도 좀 되게 약간 구형 사양을 컴퓨터를 되게 오래 썼어요. 거의 한 8-9년 썼나? 그 구형 사양 그 인텔 펜티엄 그 2코어 2스레드짜리 프로세서를 되게 8-9년 동안 썼는데 사실 그 엄마랑 아빠의 그 용도에는 그 라이젠 3200G 정도면 되거든요. 근데 3200G CPU를 새로 사는데도 좀 돈이 들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더 성능 좋은 또 르누아르로 가자니 그러면 CPU 메인보드를 또 사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사실 조금 엄마랑 아빠가 쓰기에 오버스펙이기는 하지만 그냥 내가 썼던 이 부품들을 그냥 이제 1년도 안 썼는데 어디다 좀 그 이거를 어떻게 처분하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3600이 지금 중고 좀 싼 값에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2600을 중고로 살 사람은 없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600 CPU를 이제 엄마랑 아빠의 그 새로운 컴퓨터로 맞춰주기 위해서 사실 이제 CPU, 램, 메인보드 그리고 파워까지 내가 썼던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그 케이스 그리고 2600이 내장 그래픽 없으니까 그래픽카드 GT1030 그리고 그 아빠가 윈도우즈 키 정품 키 번호를 까먹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윈도우즈 10 정품 사놨고 아직 SSD가 안 왔어요. 그것까지 오면 이 시스템은 내가 옛날에 썼던 시스템은 이제 약간 그래픽카드만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엄마랑 아빠가 썼던 시스템으로 아마 새롭게 조립을 할 듯 싶네요. 그동안 뭐 우리 집에 진짜 수건 중에 하나였던 컴퓨터 업그레이드는 한 거의 그냥 내가 잠깐 2600으로 존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1년이 걸려서 끝나게 되네요. 진짜 1년에 걸친 컨텐츠. 오늘 중에 이제 엄빠의 SSD 놓을 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웹캠을 지금 로지텍시 구두두 쓰고 있는데 로지텍 스트림캠을 하나 더 주문을 했어요. 이제 캠 두 개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도착하면 스트림캠 같은 경우도 컨텐츠를 따로 찍을 예정이에요. 그러고 이제 방 정리 한번 좀 하고 하면 이제 방송 시스템 완성된 이 모습을 한번 따로 이제 어떤 방송 환경에서 방송을 하는지 뭐 이런 것 같은 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공개를 한번 정리된 모습을 한번 공개를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뭐 그 방송 시스템 업그레이드 한 거에 있어서는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드래곤볼로 한 좀 오랜 시간 동안 모으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점에서 견적을 내 거 사양대로 그대로 맞출 순 없을 거예요. 지금 그래픽카드 비트코인 때문에 사실 그래픽카드도 내가 원래 RTX 3000번대 가고 싶었는데 못 사요. 어쩔 수 없이 1660 슈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좀 그래픽카드가 살짝 아쉽긴 하는데 뭐 일단 지금 업그레이드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요. 사실 개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내 견적을 뭐 싸게 샀다 비싸게 샀다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또 오랜 시간 동안 나눠서 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나처럼 5800X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5800X까지는 없어도 되고 뭐 한 5600X 정도 있어도 아마 좀 충분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좀 비싸서 그렇지. 인텔이야 뭐 조만간 11세대 나오니 10세대 사기도 좀 뭐하죠? i9만 10세대는 사세요. i9은 10세대는 코어, 11세대는 코어가 줄어들어서.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그 정말 기나긴 PC 업그레이드가 드디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에 이제 앞으로 좀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된 컨텐츠 영상의 화질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